제주의 대표 축제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들불 축제를 꼽으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산불 위험과 또 토양 오염, 기후 위기에 역행한다는 주장과 함께 축제를 없애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축제의 존폐 여부는 시민들의 수기형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성인길을 훌쩍 넘기는 화구에 불을 지핍니다. 화구 속에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소원지 5만여 장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들불축제 블록희가 취소되며 쌓여 있던 소원지입니다. 제주 들불축제는 지난 1997년 시작돼 지금까지 25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불을 놓는 자체가 산불 위험뿐 아니라 오름환경 훼손과 탄소 배출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더 이상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제주시는 원탁회의를 통해 들불축제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700여 명의 시민들이 들불축제의 존폐를 수기형 정책개발 의제로 다루자고 제주도에 청구했고, 이를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에서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 관련 조례 절차에 따라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그 원탁회의가 무난하게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추진위 측은 제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문화 계승 등을 위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 들불축제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다만 시대적 상황, 즉 우리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함께 공감합니다. 반면 청구인 측은 지금과 같은 축제 방식은 안 된다며 블록희 행사를 대신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을 한번 놓아서 그 생명체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면서 인간들이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후위기 시대에 좀 적합한 새로운 어떤 그 축제 방향들을 모색하는 거. 이번 들불축제의 수기형 원탁회의 정책 결정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